오늘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먹고 시작합니다. 제가 커피에 거의 뭐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솔직히 매일 안 먹는 날은 없습니다. 이거 저기 동생이 사다 준 건데요. 흑당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요즘 저기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걸 사다 준것 같아요. 고마워라. 70칼로리야. 아메리카노이지만 흑당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당의 그 특유의 맛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 아리까리하죠? 그래도 먹어봅니다. 일단,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솔직히 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긴옷 입었어요. 보통 여름 옷 입는데, 아, 요즘 컨디션이 거시기한가? 아, 저기, 설마 갱년기? 아씨, 그거는 생각하기 싫은데? 여튼, 어머, 내일 모레 50이니까 괜찮아. 오면 어쩔 건데? 아, 냄새가 벌써. 아, 흑당 냄새. 와. 이렇게. 호로록 하는 거 나만 그런 거? 응? 보면, 뭐, 커피라고도 있고, 230ml에, 고카페인 경고 문구가 있나? 고카페인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는 진하니까요. 근데 색깔 진하다. 그죠? 묽은 편은 아닙니다. 색깔이 됐다 진해. 근데 이거 어디 거지? 어디 거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고 먹는 편이거든요? 어느 회사? 아, 몰랑. 귀찮아. 아, 달다. 첫맛은 난데, 근데 끝맛은. 아하, 송. 좋다. 내가, 이래서, 어? 제가 이래서 낮에, 목소리에 담긴 걸잘안 합니다. 주말에는 가능하지. 왜냐면 쟤네들도 주말에는 놀거든. 아, 괜찮아. 응원합니다. 저는 군인들 좋아해요. 존경받아 마땅하고 우대받아 마땅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엔 좀 거시기에. 괜찮아, 괜찮아. 뭐 다시 계속하면 되니까. 맛이 되게 흑당 특유의 그맛 있죠. 그거 맛이 처음에는 확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맛이 되게 깨끗하다,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맑다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치고 진한 커피 치고 좀맛 자체가 좀 무거운 애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가벼워요. 맑다. 아, 괜찮다. 제가, 이게 일명 먹는 리뷰라고 하죠? 먹으면서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잠깐, 이성촌 또 어디서 났어? 에이씨. 그러긴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뭐 먹을 때 중요시 하는 거는 맛입니다. 어느 회사 거, 칼로리 얼마, 이런 거는 둘째예요, 둘째. 일단 딱 보고, 아, 가장 우선순위는 손이 가게 하는 호기심이죠. 이건 동생이 사다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그리고 흑당을 좋아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여성분들 이거 되게, 저는 괜찮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카페인이 민감하시다면 얼음에 섞어 드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단 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듯. 저는 단걸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즐기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애가? 아, 다 먹었다. 저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향이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중에서도 뜨겁고 진한 원샷으로 마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꼭 고카페인 문구는 그냥 애교지 그냥 예의. 아메리카노 치고는 칼로리가 되긴 합니다. 70.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양 완전 이게 큰 컵이니까 큰 컵에 완전 까득은 아니고요. 한70% 정도? 75%? 그 정도 차는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쓴맛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약간 달달한데 약간 달달한 커피를 먹고 싶은데 칼로리는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는 70칼로리면 달달한 커피 맛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괜찮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칼로리랑 달달함과 칼로리가 살짝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기분 상당히 좋아졌어. 씨. 오늘 정리해야 돼. 저기 짐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말아야 돼. 할 겁니다. 까짓 거뭐 하면 되지 뭐. 많은데. 어제 정리 영상 보셨죠? 많아요, 많아. 괜찮아. 걸 것도 있고. 괜찮아. 나할 거야.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오늘 주는 이거였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굿!